자, 읽겠습니다. 팝업시어터 공연 방해 및 대본 검열에 대하여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자체 기획하여 공연예술센터 안에 있는 시어터 카페에서 공연된 팝업시어터 공연을 방해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장 유인하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였던 팝업시어터 EI의 공연이 시작하려고 하자 사전에 협의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이날의 공연 방해가 EI에 나오는 노스페이스, 수학여행 등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I의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연예술센터장, 문화사업부장 등 직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EI의 공연 취소가 논의되었고 담당 직원이 공연 취소를 거부하자 유인하 센터장과 임수연 문화사업부장이 공연 현장에서 직접 공연 방해를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공연예술센터는 연이어 공연 예정이었던 두 연극 작품의 연출들에게 연락하여 공연 대본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연출가가 이에 항의하여 공연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연예술센터는 공연 취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 관객들을 조용히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정, 윤혜수, 송정환 세 연출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대해 인정과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예술센터는 공연 방해를 위한 대책회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등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임수연 문화사업부장 개인 일탈 행위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이자 직접 공연 방해에 가담한 유인화 센터장은 진실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던 우리의 요구에 진실한 단 하나의 해명도 없는 교묘한 글로 사과를 대신하며 또다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팝업시어터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걸쳐 많은 예술가들이 검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작품을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자신들의 국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공연장에서 예술가를 내쫓고 노골적으로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예술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관객 여러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더불어 경멸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